너, 나 불렀구나. 정말로 왔네. 이거 네가 한 거야?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덕분에 네가 안 죽은 거야. 경고했잖아. 네 피는 위험해. 내가 위험해야 네가 날 지키러 온댔어. 이번에는 날 지키러 온 거지? 손오공. 부르려면 풀네임으로 제대로 불러. 제천대성 손오공. 진짜 대단하다, 손오공. 미치겠네. 참고 있을 수가 없어. 너 아직도 날 먹이로 보고 먹고 싶은 거야? 어리석은 인간, 또다시 손오공을 불어놨어. 제천대성 이 삼장을 먹으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겠지. 마왕? 건물 안에 인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니 제천대성 이미 삼장 먹었으면 무슨 끝이야. 그냥 도망가자. 탈취! 아이스 손오공 또라이 삼장이었어! 삼장이 손오공에게 금강고를 채웠어. 정말요? 금강고를 차고 있는데 왜 이래? 난 이제 네 먹이가 아니야. 이러지 마. 멈춰 손오공. 멈춰. 그만. 멈춰. 다행이다. 아니 큰일이 났어. 금강고를 찬 후로 일어나는 일은 흉사할 거라고 했었지. 정말로 재앙에 가까운 처참한 흉사가 일어난 것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 일. 이거 덕분에 아마 나는 지금 널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어때? 큰일이 났지? 예전엔 금강구라는 게 머리에 이렇게 채워두고 큰 고통을 줘서 따르게 했지. 그런데 육체적 고통으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많았어. 그럼 내가 삼장에게 구해준 금강고는 신형이라 뭔가 다른 겁니까? 그 금강고는 여기에 채우는 거야. 여기라면 심장이 채운다는 겁니까? 그렇지. 금강고가 작용하는 힘은 사랑이라네. 사랑? 러브? 러브. 아름다운 구속, 행복한 복종,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굴레지. 그렇다면 금강구를 찬 손오공은 삼장을 지키는 은사랑이었나요? 너나 어쩔 거야, 어? 당장 팔계부터 손봐주러 가야 되는데 네가 계속 보고 싶어서 발이 안 떨어지잖아. 네가 어떻든 난 상관없어. 내 탓 아니야. 왜 네 탓이 아니야? 이거 네가 준 거잖아. 줘놓고 막 뽀뽀해서 작동시켰잖아. 아니야. 알고 한 거 아니거든? 알고 한 게 아니다.
뽀뽀 어떻게 믿어? 증명해봐. 어쩌라고? 다시 한 번 더 해봐. 그럼 알고 한 뽀뽀인지 모르고 한 뽀뽀인지 딱 구분해 줄게. 자. 거절하겠어? 수작 부리지 마. 그래, 수작 부렸어. 그래도 해주면 안 될까? 잘해볼게. 그 변태냐? 아니, 수작 부리지 말해서 솔직하게 말했더니 왜 욕해? 욕할 거면 해, 죽어 욕해! 진짜 창피하게... 어? 야, 어디 가? 해주고 가! 야! 어이, 내가 너랑 뽀뽀가 하고 싶어서 개수작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이성적으로 이런 내 입을 꼬매고 싶어. 근데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데... 아우, 끔찍하구만. 어? 그렇게 재수 없게 꼬나보는데도 예쁘잖아. 너나 어쩔 거야? 감당할 수 있어? 나의 이 사랑을 견딜 수 있겠냐고. 없지? 없으면 팔찌를 빼. 내가 그걸 왜 빼줘? 그럼 견뎌보겠다. 그럼 뽀뽀해줘. 미친놈. 내가 더 환장했어. 내가 미친놈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네 뒷구멍을 따다니고 내 심정을 상상해봐. 내가 네 심정을 왜 생각해?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넌 날 해치지도 못하고 위험하면 보호해주고. 난 손해보는 거 없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왜? 어디 아파? 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아프지 안 아파? 난 또 진짜 어디 아픈 줄 알아. 걱정했어? 걱정은 무슨? 걱정했잖아. 걱정했다고 해. 그럼 안 아플 것 같아. 아, 어쨌든 갇혔다가 나왔는데 몰골이 너덜너덜해져서 왔잖아. 어디 다쳐서 아픈 건가 한 것뿐이야. 나 제천대성 손오공이야. 웬만한 상처 따윈 간지럽힘 정도도 되지 않아. 그래. 너 되게 세다고 했지? 아니, 그냥 센 게 아니고 이 몸은 서황무 반도에 태상도군 단약까지 잡순 신선이야. 나 고통 따윈 느끼지 않아. 아, 춥다. 어우씨. 야, 너 목도리 줘봐. 줘봐. 어, 줘. 아, 넌 고통 따위 느끼지 않는다며. 난 고통스럽게 춥단 말이야. 난 도라산에서 태어났어. 화산에서 살던 애가 여기서 얼마나 춥겠어. 반도에 단약까지 먹었다는 신선이 보약한 채 못 먹고 자란 사람 걸 뺏어가냐. 아, 추워. 아, 추워. 왜 그렇게 봐? 안 돼! 이것까지 벗어주면 나 얼어 죽어! 내가 말이야, 진짜로 이상해진 게 맞다고. 내가 이렇게 추운데 이걸 다시 너한테 돌려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갇혀서 계속 심장이 아팠어. 돌아와서 널 보는 순간 정확하게 알았어. 난 당신이 아주 많이 보고 싶어서 아팠던 거야. 굳이 내 심장을 꺼내 보이지 않아도 알겠지.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이거 우리 서로 너무 부담스럽잖아. 어? 자, 이만 팔찌 빼자. 이게 없으면 넌 내가 불러도 오지 않을 거잖아. 난 못 빼. 어쩔 수 없네. 언제든지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똥개처럼 달려와 줄게. 들어가. 정말 개 같은 상황이야. 난 개가 아니고 원숭이인데 왜 이렇게 됐지? 창피하니까 더 추워져. 뭐야,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아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우, 야. 야, 얼른 해. 빨리. 어, 그쪽으로 좀 타야 되겠다. 야, 다른 거 얼어붙다, 얼어붙다. 아우. 아유, 아유. 아우, 여기도 있어, 여기도. 물이 많고. 물 좀 마시고. 아유. 에이, 씨. 나는 세상에서 시체 묻는 일이 제일 싫어. 에휴. 아, 어려. 잠깐 보내야 되겠다. 왜, 왜, 왜? 시체가 없어졌어, 어? 야, 어디 가냐? 이 여자애, 안 죽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임마. 죽여서 땅땅에서 썼는데. 그니까. 일단, 철수해, 철수. 철수. 형님, 의뢰인한테.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랬다간 우리가 시체 돼. 우리는 그냥 잘 묻었다고 하면 돼. 그래. 묻은 거지. 누구 묻어요? 나요? 어디 가는데? 아, 오빠가 좀 취한 것 같은데. 너가 운전 좀 할래? 나 완전 초보인데? 오빠랑 운전 연습할래? 양평 쪽은 어때? 쟤야. 와, 대박. 이 차 진짜 개념도 없다. 이런 거는 찍어서 SNS에 올려서 아주 망신을 줘야지. 번호판 딱 나오게 찍어야지. 번호가 저게 뭐야? 5050. 어? 50이셨네. 어머, 깜짝이야! 와, 와, 5050 완전 개념없네, 진짜? 대박.
오늘 서울 강남 일대에 거대한 멧돼지가 출몰해서 도심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멧돼지는 자취를 감춘 상태며 경찰은 그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이 조팔개가 오공영님께 너무 큰 배신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팔개야, 난 널 그닥 크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 전 억울합니다, 형님. 요표를 태운 건요, 어머, 마왕이에요. 그지, 사오정? 금강고를 삼장에게 제공한 것도 우마왕입니다. 그렇겠지. 인간이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니까. 마왕과 싸우시겠습니까? 내가 그 옛날에 나찰열로 비친 거 이걸로 퉁치지 뭐. 두 분이 싸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늘 밤은 편하게 자게 둘 수 없지. 이 귀찮은 똥파리들 좀 꼬이게 해볼까? 100년 만입니다. 왜 5년 만이다? 아니, 내가 삼장을 찾았다고 누가 그래? 재서가 잘못 알았어. 녹화나 잘해. 어허, 뭘 한 입만이야. 한 입만은 그딴 거 없대니까. 야, 중국에서 형님한테 전화 왔다. 끊자. 진짜. Wait, 승지 대학을. 이건 뭐야? 이 졸리까지 이게 난리가 나.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마왕이 삼장을 잡았다고 사오정이 모두에게 찍찍이를 날렸다고 합니다. 사오정이 아니라 손오공 그 도라이가 시킨 짓이겠지. 아, 이거 아주 귀찮게 됐네. 일단 모두들 지하 회의실에 모아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삼장 잡아다가 다 같이 먹을까요? 마비서, 침 닦아라. 턱 빠졌냐? 죄송합니다. 마왕, 저기 공작이... 공작? 아, 공작, 여긴 어쩐 일인가? 삼장을 잡아왔다고. 내 한입 얻어 거들러 왔네. 전에 지금 해외 촬영 중 아니었나? 두바이 사막에서 선셋과 함께 추격신을 찍다 왔어. 시간이 얼마 없네. 스태프들이 기다려. 내 해 떨어지기 전에 딱 한입만 먹고 가겠네. 공작, 삼장을 요리해서 나눠 먹을 계획은 없네. 돌아가. 혼자 드시겠다. 그래, 마왕 혼자 다 먹고 나만 한 입 줘. 그 없대니까 돌아가. 두바이 해 떨어진다. 마왕, 우리 좀 각별하지 않나? 어? 내 요즘 요력이 떨어져서 깃털도 예전 같지 않고 부석부석하단 말이야. 에이, 이런 진. 네, 알았어. 이거 내가 제일로 아끼는 건데 이거 먹고 돌아가. 마왕! 한 입만 해, 공작! 이 모양 빠지게 이거 왜 이러나? 야, 앉아봐. 앉아봐. 아, 진짜. 아, 그 야박하게 왜 이럴까? 아까 하나를 줬지 않나? 내가 보지 줄게.
뭐라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난 다 씻었으니까 욕실 이용해. 아, 난 우리 집이 너무 좋아. 목욕탕도 크고 주차장도 넓고 최고야. 여긴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왜 이렇게 까칠해? 많이 피곤했구나. 귀찮은 놈들 많이 몰려갔지? 덕분에. 대체 그딴 소문은 왜 낸 거냐? 아니, 내가 삼장을 찾았는데 자꾸 개 주변에 이상한 놈들이 꼬이잖아. 그래서 일단 먹이 보호 차원에서 마왕 쪽으로 관심을 돌려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먹이에 꼬인 똥파리 처리를 나한테 맡긴 거다. 역시 다들 마왕한테 몰려갔구나. 에휴, 귀찮았겠다. 근데 아직 먹이 맞아? 듣기론 개 목걸이 차고 주인 섬기는 개가 됐다던데. 덕분에. 대체 요딴 팔찌는 왜 사준 걸까? 네가 삼장을 찾았잖아. 먹지 못하게 보호 차원에서 사준 거야. 어떻게? 아이, 반짝반짝. 어우, 눈부셔. 금강고는 잘 말하신가? 처참해. 빼달라고 설득했는데도 걔가 독해. 나중에 저 안 되면 마왕한테 부탁할게. 뭘? 마왕이 걔 좀 죽여서 없애줘. 결정적인 순간에 부탁할게. 그리고 이 코트 세탁소에 맡기는 것도 부탁해. 내가 아끼는 거야. 아, 이것도. 저... 아니, 금강고에 라분데? 야, 야, 야! 야! 어, 나 이... 너 정말로 내가 삼장을 없애주길 바라는 거야? 네가 참 금강고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냐? 이게 짝퉁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삼장 잡아먹을 때 쓰려고 만들어둔 양념이야. 근데 왜 울어? 내가 정말로 삼장을 잡아먹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네. 못 먹은 게 그렇게 억울한 하기는 이왕 먹는 건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3일 밤낮으로 이 양념장을 졸여댔는데 먹이를 앞에 두고도 먹을 수 없으니 억울할만 하겠지. 눈앞에 먹이를 놓친 그 포식자의 상실감. 마왕, 내가 그때 걔를 잡아먹었으면 걔 지금 이 세상에 없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아, 그래서 우는 거야? 상상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실제로 그 여자를 잃으면 정말 괴로울 거야. 야, 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으면서 왜 그 양념을 왜 넣어? 일로 줘봐, 내가 갖다 버릴 텐데. 버리긴 왜 버려? 언젠간 이 빌어먹을 금강고를 빼고 반드시 맛있게 삼장을 잡아먹을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 그날만 오면! 아, 정말 너무 슬프다. 금강구의 심장은 저당 잡혔어도 마성은 살아있는 건가? 아이, 저 또라이 새끼 좀. 이건 많이도 만들어놨구만. 이. 아우, 이게 얼마나 발라쳐먹겠다는 거야, 저.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wishness 뒤 모습이대로 그 추억으로 내가 뺏었던 기억 돌려줬다. 이제 너만 나를 불러내 줄 수 있어. 잊혀진다면 돌아갈 수 있을까? 괜히 불러냈나? 제천대서 손오공. 방금 목욕 마친 건 어떻게 알고 불렀어? 왜 왔어? 부르면 개처럼 달려온다고 했잖아. 하도 도도하게 굴어서 이렇게 야심한 밤에 날 침대로 부를 줄은 몰랐네. 뭘 침대로 불러? 난 너 부른 적 없어. 불렀잖아. 입에서 이름만 나와도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아닌데? 네가 날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불러야 내가 올 수 있는 건데. 넌 분명히 쭉 내 생각했어. 맞지? 이제 생각 안 할게. 정말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 아니면 부르지도 않을게. 귀찮게 하거나 패기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가.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이거 뭐야? 뭐 있어? 악기야? 냉장고가 텅텅 비었잖아. 평소에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 밖에서 사다 먹어. 집에서 혼자 먹는데 채워놓을 필요도 없고. 너도 알다시피 난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으니까. 앞으론 내가 있잖아. 필요할 때 불러. 네가 부르는 거 기다릴게. 아니, 계약한 대로 죽을 것 같아서 필요할 때만 부를 거야. 그럼 난 어쩌라고? 너 보고 싶어서 죽으라고? 네가 날 왜 보고 싶어? 개 짜증나게 사랑하니까! 싫으면 이거 빼주든가. 안 돼. 아우, 그냥 진짜.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이 빌어먹을 놈의 금강고! 아! 이렇게 열받아 죽겠는데 벌써부터 보고 싶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씨. 한빛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아, 사장님 리모델링 싹 다 하셨네. 야, 이쁘다. 잘 해놨네. 근데 그 집을 빼실 만큼 층간소음이 심해요? 네. 제가 그 본의 아니게 그냥 살짝 확인해봤는데 그 윗집은 빈집이라던데요. 천장 위에서 종일 콩콩콩콩 소리가 나는데 윗집이 아니면 누구예요? 이상하네. 빈집이랬는데. 진짜네? 진짜 소리 나네? 커봐요. 분명 빈집이라는데 누가 있는 거야? 윗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있어요. 이 집에 이 집에 뭐가 있는데요? 이 공기? 어? 멈췄다. 멈췄어. 또 이한주 씨 나가 계세요. 그래야죠. 나 있어야죠. 그렇게 불렀어야지. 아, 부르면 네가 온다는 거 생각을 못했네. 아씨, 아깝게 됐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죽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지도 모르는데. 아, 보고 싶어서 쫓아왔다가 좋은 기회를 날렸어. 안 됐다. 내가 확 죽어버렸으면 싶은가 본데 나 그동안 우산 하나로도 잘 버텼어. 이 정도 악기한테는 안 죽어. 화내지 마. 네가 화내면 내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어? 사랑하는 사람이 화내면 당연히 마음이 아픈 거지. 넌 화 못 내. 화낼 거면 이거 빼주든가. 화 안 낼 테니까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쓸데없이 쫓아다니지도 마. 가. 가? 가? 하, 너 진짜 어? 가란 말을 그렇게 막 그냥 확 아무렇게나. 이거 진짜 상처받는다. 진짜 지켜주러 오네. 회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주 마음에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거기서 빠져나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쉽게 배신드리는 게 아닌데. 발기야, 원래 의리 없는 너한테 배신당했다 해도 별로 화도 나지 않을 거예요. 마왕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저 서운합니다. 저 정말 마왕한테만큼은 진짜 의리니까요. 활기예요. 밖에서 뚱뚱한 돼지는 안에서도 뚱뚱한 법이다. 마비소, 이 색깔이 좀 뚱뚱해 보이지 않아? 아닙니다. 완벽하십니다. 역시 마왕은 절대 인간에게선 나올 수 없는 그런 바디핏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근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지들도 노력하면 나처럼 되는 줄 알고 무리를 하다가 가래니까 쫙 찢어지는 거야. 연예인들 중에서도 너무 완벽하면 딱 요게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아, 그 재석이 형 조만간 걸린다. 아, 걔는 괜찮아. 옛날부터 지 입으로 메뚜기라고 떠들고 다녔는데도 아무도 안 믿잖아. 아마 그 무한도전 나와서 진짜 메뚜기로 변신해도 다들 웃고 말 거야. 응? 그래요? 메뚜기. 아, 그럼 나도 콘서트 도중에 재미삼아 돼지로 변신해볼까? 그랬다간 지금 네가 작업 중인 그 여배우 앞에서도 진짜 돼지로 변신시켜줄게.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아, 근데 회장님은 그렇게 새 옷 차려입고 어디 가세요? 뭐 기업 강연 같은 데에서 재벌 깃발아 볼게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약이 걸린 미팅 때 입고 나갈 거야. 계약? 누구랑? 삼장. 마왕, 이 안에 넣은 거 삼장피 맞지? 이거 나 주라. 응? 어, 냄새 좋다. 아, 그때 삼장이랑 둘이 있을 때 확 잡아먹었어야 되는 건데.
배지. 네게 아닌 것에 식탐 부리지 말거라. 도시락 왔어요. 고마워. 그럼 저도 집에 가서 밥 먹고 올게요. 맛 좀 하세요. 혼자 먹어? 아, 깜짝이야. 너 인간들 사이에서 왕따냐? 아니거든. 아, 왕따는 아니겠지. 왕따 시킬 사람도 주변에 없지. 나 너 안 불렀거든. 알아. 바위를 뽀개놔도 들꽃이 피는 것뿐이야. 뭐? 앞으로 나 불러. 밥 먹을 때 나 부르라고.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있어줄게. 꼭 불러. 네가 부르는 거 기다릴게. 기다린다고 하면 되게 신경 쓸걸. 밥 숟가락만 떠도 내 생각이 날 텐데. 네 생각 안 하고 너 안 불러. 가. 그럼 다음 식사 시간에 봐. 콩밥이네. 맛있게 먹어. 안 불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거 아니야. 지나는 길에 뭐 좀 두고 가려고 잠깐 들린 거야. 뭐? 날 초대할 생각은 없는 거 같으니까 얘랑이라도 같이 먹어. 뭐야? 얜 손 육공이야. 어이가 없다. 유치해? 오그라들어? 못 견디겠지. 그럼 이거 빼주든가. 이거 안 빼주면 손 칠공이 손 팔공이 다 데리고 온다. 유치 뽕짝 뽕뽕짝 미치겠지. 가. 별짓을 다. 자, 먹자. 너의 손짓에 나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어. 야, 육공. 니네 형님 오공이는 왜 안 오냐? 괜히 밥 두 개 시켰잖아. 불러볼까? 버리면 아까우니까. 됐다. 소세지 반찬 되게 맛있는데 먹고 싶냐?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형님. 점심마다 어디 가시더니 오늘은 안 가십니까? 안 가? 그 독한 년이 계속 나 안 불러가지고 나도 독해지려고. 어쩌면 그쪽도 지금쯤은 형님이 와주길 은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안 가, 안 가, 이제 안 가. 아우, 생각하고 좋다. 뭐라도 나오면 부를 텐데 되게 조용하네. 아저씨가 서울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맞지? 아이고, 이 자식. 아, 그래.
저희 대표님 도시락 두 개 까먹고 취하셔서 지금 약국 가셨어요. 네, 기다리도록 하죠. 이 연꽃향! 온몸에 냄새 다 배기할 거야. 온몸에 맡긴다. 아, 이게 삼장의 향기란 말인가? 아이고, 무릎이 아파. 근데 저희 대표님께는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진선미 씨를 우리 루시퍼 기획에서 전속 계약할 계획입니다. 왜요? 그 지난번에 그 공개 오디션 본 거 거기서 막 발탁된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대표님이 수지처럼 뽑혀가지고 이 연예인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아 뭐 그런 셈이죠. 와, 요즘 개나 소나 다 연예인 한다더니 이게 웬일이냐? 아니지, 아니다. 이 루시퍼 기획이면 개나 소나 아무나 가는 그런 기획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 초대박이네. 저기 개와 소를 비하하는 개나 소나라는 발언은 듣기 매우 불쾌합니다. 참말로 어쨌다고. 막 막말로 뭐 개새끼 소새끼 뭐 이런 거 사. 어디서 개새끼 소새끼입니까? 소새끼. 어? 전화 왔다, 전화. 전화 왔다. 어, 섹시. 대박 사건. 우리 대표가 연예 기획사 들어간대. 어? 아니야. 전화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야. 어, 나 봤다, 봤다. 허락해 주신다면 죽일까요? 예민하게 굴지 마. 아니, 저 인간이 자네와 내가 개와 소라는 걸 알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 신선수행 중이신 마왕님의 평정심을 매우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들렀을 때 보니까 슬리퍼가 많이 낡았더군요. 아이, 이쁘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주시러 일부러 오신 거예요? 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러 왔죠. 전 마왕님께 드릴 게 없는데요. 나는 삼정에게 금강고를 구해줬어요. 그것도 신용으로. 설마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 도와주신 게 아니었나요? 물론 난 그쪽을 도왔어요. 예, 그래서 대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드리면 되죠? 돈이요? 진선미 씨, 우리 루시퍼 기획과 계약을 하도록 하죠. 아, 나는 내가 필요한 일에 진섬이 아니 삼장을 캐스팅해서 쓰고 싶어요. 제가 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아쉽지만 금강고를 돌려줘야죠. 이제 와서요? 우와, 되게 치사하시네요. 예. 와, 저 되게 치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금강고를 다시 돌려주고 아주 고통스럽게 여기 피 막 질질 철철철철 여기 터지고 까지고 쓰리고 무릎 연골 막 이렇게 튀어나와 막 목이 막 이렇게 돌아가 허리 꺾이고 막 다 부러지고 다 지금 눈도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게 나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선 계약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절할 때 잘 치고 들어간 거지. 어쨌든 손오공을 이용하면 나는 더 빨리 신선이 될 수 있을 거야. 응? 아니 내가 왜 검색어 1등이지? 검색어에 오르셨습니까? 응. 루시퍼 기획 우위 1등이잖아. 축하드립니다, 마왕님. 아니 검색어 1등 한두 번 해보나? 새삼스럽게 뭐해. 아, 우희 사진, 우희 옛날 사진. 이건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야, 이거? 어? 이건 마왕님이 100년 전쯤 찍으신 사진이군요. 와, 대박 똑같이 생겼다. 누가 보면 우희 100년 전 사람인 줄 알 듯? 시공을 초월한 도플갱어? 사람들은 진짜 마왕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곁에 저도 있네요. 저는 그때 도력이 약해서 가끔 이렇게 본 모습으로 지냈었죠.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때구만. 이건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선 어디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
쉽게 설명하자면 삼장인 당신은 앞귀를 잡고 나는 그 포인트를 쌓아서 신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요. 금강고가 있잖아요. 손오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당신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한 거야? 나 낚인 건가? 대표님, 6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대표님, 이제 진짜 연예인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은 닫으실 거예요? 부동산 안 닫아요. 그럼 투잡 뛰실 거예요? 가수 하시는 거예요? 이 막 이 행사 같은 거 뛰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 좀 특별한 행사를 뛰게 될 것 같아요. 솔로? 듀엣? 그룹? 솔로는 너무 위험하고 아마 혼성 듀엣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혼성 대표님, 이거 1급 비밀인데 저희 딸이 가수가 꿈이거든요. 6살인데 춤을 얼마나 잘 추고 노래도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말인데 그 루시퍼 기획에 저희 딸 오디션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글쎄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 그 행사 뛰실 때 제가 애기 데리고 한번 찾아갈게요. 안 돼요. 애 경기예요. 안 돼요? 오디션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이만 퇴근하세요. 대표님, 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일은 저한테 그냥 다 맡기시고 대표님은 연예인 되셔가지고 그냥 행사 이렇게 열심히 뛰세요. 파이팅! 저 그럼 이만 먼저 퇴근할게요. 행사. 아, 오늘의 행사는 오전 중에 양평 저수지에 출몰하는 이무기를 잡고 저녁 때는 옥수역으로 건너가서 식령을 처치한다. 그리고 주말엔 지방에 행사 몇 개가 있고 다음 주에 대회 스케줄도 잡혔습니다. 오늘 행사에 저팔계와 서호정도 함께합니다. 어쩌면 듀엣이 아니라 그룹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 어떡하지? 500만 원 입금해라. 5만 원 신권으로 500만 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돈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네? 봉투에 담아서 여기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냉이 막 튀긴 걸로 한 봉 주세요. 당근 튀겨서 아주 맛있어. 셋째가 강냉이 좋아하나 봐. 우리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세요. 할머니 드릴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빨리 갔다 와. 아이고. 여기서 사골당했구나. 어른들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메이저가 무시동 신속지에 보관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내가 메이저가 꼭 신속에 잠깐 이렇게 나눠가 신속을 지켜주겠습니다. 이거 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전화가도 좋습니다. 지난해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던 연습생 정세라 양이 실종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정 씨의 얼굴 등 인적 사항이 담긴 실종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여자의 시체 사라진 건 절대 비밀인 거다. 우리는 그날 이 여자를 그 산 속에 묻은 거야. 묻은 거야. 안녕하세요. 외삼촌 승우. 계좌로 돈만 붙이면 됐지? 왜 굳이 직접 왔냐? 할머니 제사상 차린 비용인데 직접 찾아와서 드려야죠. 아무리 이래도 넌 내 집안으로 발 못 들인다. 알아요, 외삼촌. 일단 말씀하신 돈이요. 저 손도 안 댔어요. 부정탄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그래도 다음부턴 계좌 이체해라. 아,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는 강냉이에요. 제사상에 꼭 놔주세요. 넌 신경 쓸 거 없다. 소관! 꼭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해야 돼요. 선미제가 어떤 앤데? 태어날 때부터 지 엄마 아빠 동네 사람 수십 명 잡아먹은 애야. 자기 키워준 우리 어머니까지 잡아먹은 애야 제가. 아이 덧불여. 알았어요. 알았어. 할머니. 선미 왔다가 제사상에 인사 못하고 가서 미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언니! 언니. 우리 아빠가 또 언니한테 소금 뿌렸지. 아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때마다 언니가 우리한테 주는 돈이 얼만데. 외할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 그 빚을 외삼촌한테 갚아야지. 하긴 우리가 언니한텐 유일한 핏줄이잖아. 그래. 언니 나 사실 요즘 정말 미치겠어. 왜? 애기한테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우리 애기 아빠가 또 카드론 썼대. 당장 다음 달 출산 비용도 빠듯한데. 어떡하면 좋아? 잘 먹었어, 언니. 2만 6천 원입니다. 돈 정말 고마워. 이번에 꼭 갚을게. 애기 건강하게 낳는 것만 신경 써. 어,
안 그래도 지금 애기 아빠 와서 같이 병원 가려고. 제부한테도 안부 전해줘.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언니 안녕. 서명해주세요. 네. 아 이거 제사상에 올려달라 그럴걸. 언니가 돈 준대? 얼마나 해준대? 아,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해준대지? 잘됐다. 이게 무슨 냄새야? 자기 술 마셨어? 아, 거래처에서 딱 한 잔 마셨어. 딱 한 잔. 아, 너 진짜 미쳐. 아우, 잘됐다. 아휴. 진짜 잘됐다. 괜찮아? 미지야! 미지야 내려! 선미 언니 왜 그래? 문 열지 마! 야, 니는 이거 완전 미쳤나 봐. 원래 좀 이상하다며. 미지야 내려! 미지야! 어? 미지야 내려! 그냥 가자. 가면 안 돼! 멈춰! 내려! 당장 내려! 내려! 뭐야 이거, 이거 왜 그래 이거? 이거 당신이 이런 거야?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어이, 넌 또 뭐야? 인간의 악의와 방심 때문에 악기가 들러붙은 거야? 네가 불러온 악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못한 네 애랑 놀이동산 가는 한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어. 일단 악기를 쫓아주마.
너 다시는 술 처먹고 운전하지 마라. 그리고 저 여자한테 한 번만 더 매너 없이 소리 지르면 그땐 죽는다. 경찰은 내가 불러놨고 보험은 네가 불러. 선우고 왜 안 불렀어? 내가 언제까지 알아서 나타나줘야 돼? 간다. 이제 꼭 불러야 온다. 경찰이랑 보험처럼. 언니, 저 깡패 같은 사람 뭐야? 언니가 부른 거야? 어, 날 위해서 온 거야. 이거 나 어쩔 거야. 남의 차 부수고 멀쩡한 사람 때리고. 언니가 나 책임져. 미주야, 나 그동안 옆에 아무도 없었다. 무서워도 외로워도 지금처럼 속상해도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괜찮은 척 참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 부를 이름이 생겼어. 아주 든든해.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이제 안 참는다고. 모두 너희가 자초한 거야. 내가 책임질 건 없으니까 다시는 나 부르지 마. 그리고 너 정말 경우 없고 뻔뻔해. 저 그럼 서열을 정리하자면 마왕 밑에 3장 들어오고 3장 밑에 오공이 형님이 들어왔다 이거네요. 아 그럼 오공이 형님인데 미치네. 어떻게 제천대성이 저팔게 네 미치냐? 오공이 형님이 3장 미치라면서요. 난 3장 옆인데 3장이랑 사귈 거거든. 3장이랑 사귈 거라는 거 3장도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 모르지. 에이 난 또 돼지 뻥이. 본격적인 작업은 앞으로 시작할 거예요. 결정하고 찾아온 건가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손오공을 이용해서 악기를 잡으면 당신은 신선이 된다고 했죠. 그럼 나도 그런 일을 계속하면 내가 되고 싶은 게 될 수 있나요? 되고 싶은 게 뭔데? 평범한 사람이요. 당신은 삼장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싫은가 보죠? 싫어요. 삼장은 인간을 위한 소명. 그것이 주어진 인간이라더군요. 그 소명을 끝내면 당신의 특별함도 끝나겠죠. 그 소명이 뭔지 알아줄 수 있어요? 그건 내 게 아니라 당신 거니까 당신 스스로 찾아요. 나는 내 할 일도 바쁘니까. 자. 당신의 결심이나 말해주세요. 왜 그렇게 재촉하세요? 신선이 되는 게 그렇게 급하세요? 난 하루가 급해. 늦어진 하루만큼 고통받고 있으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짊어지고 있군요. 와, 역시 섬장은 특별하네요. 촉이 좋아. 역시 합격이. 어렸을 때 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래, 그때랑 똑같아요. 손오공, 그 녀석만 조심하면 돼. 그땐 오행산에 가둬둔 녀석을 당신이 풀어줬죠. 이번엔 금강구로 묶어둔 녀석을 절대로. 풀어주는 실수는 하지 마요. 한별이 우리 그거 연습시키자. 어, 그래. 에이, 나는 뭐 완전히 대표님 충성 모드지. 완전 딸랑이지, 딸랑이. 어. 이 딸랑이는 이 대표님 댁에 택배 온 거 올려다 드리고 바로 퇴근할게. 그거 연습시켜, 찌릿찌릿. 어, 사랑해. 아유, 충성. 아유, 내가 이런 거 안 하려고 장 좀 했는데.
안내지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사가는 게 들어있을라나? 냉장고에 넣어야. 근데 아씨 귀찮아. 기가 막힌 직원이야. 이런 것도 알아서 다 해주고 해. 엄마야! 짜증!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상하는 거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아이씨. 아, 어제 혼혈했는데. 아, 어지러워. 환원신가? 이제 집에 별게 다 꼬이네. 죽은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험하게 죽었네. 뭐야? 일부러 삼장을 찾아온 거야? 손오공. 불렀네. 너 여기 암전 있어. 너 잡은 거 생색 좀 내고 와야겠다. 왜 불렀어? 여긴 별로 위험한 상황 같지도 않은데. 나 술 마시는데 옆에 좀 있으라고. 나 금주령인 거 뻔히 알면서도 감히 나 약 올리려고 부른 거야? 혼자 두지 않는다며.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같이 있어달라고 불렀어. 이럴 때 불러도 되지? 얼마든지. 사랑하니까. 그 말도 계속 들으니까 들을 만하다. 아, 익숙해지지 마.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제발 이것 좀 빼줘. 이거나 따줘. 얼마든지. 사랑하니까. 아니 무슨 안주바를 이따위로 세워. 왜 이걸 얘들 나눠줘? 이거 외할머니 제사상에 드리려고 산 건데 못 드렸거든. 외할머니. 아, 너 외할머니하고 둘이만 산다고 했었지? 나는 우리 외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우리 외할머니 소개시켜줄게요. 기억하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 만나러 가자고 했는데 도망쳤었지? 아휴, 그때가 좋았었는데. 도망도 갈 수 있고. 나도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땐 내 옆에 할머니는 계셨으니까.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해봐. 해봐.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어디로 갔어? 부암동 검정대문 무과나무 집. 외삼촌 집? 정말 우리 할머니한테 보내준 거야? 어. 이게 뭐야? 여보. 이게 왜 강냉이가? 다 보냈다. 고마워. 고마우면 빼줘. 미안한데 이젠 정말 못 빼줘. 나 마왕이랑 계약을 했어. 금강국 값을 치러야 됐거든. 그 계약을 지키려면 네가 필요해. 구원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짊어지고 있군요. 미안하지만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마한테 나를 판 거네. 삼장에 소명이 있을 거래. 그걸 해내면 어쩌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대. 그때까지만 곁에서 나를 지켜줘. 사실 요 며칠 네가 와줄 거라는 생각에 외롭지 않고 든든했어. 가족 같고 친구 같고 연인 같고 무튼 그런 네가 생겨서 사실 아주 좋아. 좋은 기분 방해해서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이걸로 엮인 건 흉사야. 그걸 잊은 건 아니겠지? 지금도 아주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없는 거 아니겠지? 아직 약 좀도 안 끝났는데 씨. 있지? 오, 다행이다 씨. 필렸더니 정신이 없네 씨. 이한주 씨가 위험하다고? 어, 아마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될걸? 그걸 그냥 두면 어떡해. 손오공이 가서 구해줘야지. 내가 왜? 우리의 계약상 난 너만 지키면 되는 거야. 다른 인간이 죽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너 센 건 날릴 거랬구만. 센 건 날릴 거랬어. 신발끈 또 왜 풀어줬어? 누가 날 그리워하고 있나? 우리 한별이가 아빠를 또 생각하고 있구만. 삼장, 다른 인간을 살리고 싶나? 좋아, 해줄게. 대신 이것 빼.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눈에 또 Let me out. Why don't you let me go? You wanna hold me down. Go away, go away. 내게서 멀어지고 싶은데 그리듯 다가가 알면서도 난 삼장의 눈물 선호보 견딜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줘. 내가 왜? 제천대성 선호고 끝까지 나를 지켜. 사랑해 신선미.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원숭이 구경하는 재미는 쏠쏠하겠네. 저건 뭐지? 인간 세상에 큰 용사가 있으려나. 정신 차려요 귀신이. 아시다시피 내가 곱게 미친 또라이는 아니잖아. 제천대성!